존경하는 1400만 국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인태희 교육감으로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위원 김정원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청에 제안합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는 연정에 준하는 소통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난해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군의 시군을 직접 불며 정책을 챙겼듯 올해는 군의 교육시원청을 다니며 경기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챙기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이 곧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군의 전 고등학생 수강연비 지원의 법인과는 차별 없는 교육정책, 전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는 국민의힘 표 정책 시리즈를 제안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가 곧 내 살림살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모든 도민이 고루 혜택받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위로와 돌봄을 받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금년도부터 도지사, 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새롭게 운영위 소관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 업무부부터 경기도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의 보좌기관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내용을 존중해 관련 조례를 대승적으로 공표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십시오. 제377회 임시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 비전이 오롯이 국민 행복, 경기도 발전을 향해 정주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정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회로서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기도 보호교육청 집행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회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말뿐은 민생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민생의회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